안녕하세요, 슈콤 유곤스입니다. 오늘은 마이너 다이어트리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 다이어트리 스케일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C 마이너 다이어트리 스케일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오케이 도레 미플랫 파솔 라플랫 시플랫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E 플랫 메이저 키의 나란조가 되는 거죠. E 플랫 메이저 키가 E 플랫이 여기 있으면 E 플랫 코드가 이거고 이렇게 되는 게 E 플랫 메이저 키잖아요. 여기서 얘가 이제 으뜸일 때 이거의 단삼도 밑에 여기가 C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으뜸으로 가지면서 E 플랫 메이저 키의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계 이름을 그대로 갖는 것이 바로 C 다이어토닉 C 마이너 다이어토닉 스케일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끝나는 테마를 이렇게 C로 끝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C 마이너 다이어토닉 스케일 되는 겁니다.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기타 콩깍지 강의에서 이미 남기고 있긴 한데 일단 가장 이론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은 C가 으뜸 음인 마이너니까 C는 단삼도 위에 어떤 장조의 으뜸 음과 나란조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C 마이너 다이어트리 스케일 하려면 C의 단삼도 위, 즉 반음 3개 위가 누구냐면 C, C샵, D, D샵 E가 되겠죠? 다시 해볼까요? E플랫이 될 수 있겠죠? 다시 C에서 C샵, C샵에서 D, D에서 D플랫 다른 말로 D에서 D샵 다른 말로 D에서 E플랫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우리가 옛날에 학창시절 때 음악 시간에 배웠던 접근 방법이죠.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하고 싶다 그 단삼도가 어디더라? 찾는 거죠. 일단은 방금 말한 건 이론적으로 말한 거고 실제적으로 기타에서 찾는 방법은 이걸 때 제가 늘 강의했던 것처럼 3번, 2번은 바로 밑에가 장삼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얘 장삼도면 얘가 단삼도죠. 아 그러면 여기가 으뜸이고 여기가 으뜸의 장조는 아 E플랫 메이저 키구나. 아 그렇구나. E플랫 메이저 키를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으뜸일 때는 자꾸 C, E플랫 메이저 키를 떠올려서 C 마이너 다이어트리 스케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했을 때 하고 물론 지금 마이너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 C 마이너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1, 2, 4 1, 2, 4 1, 3, 4 1, 3, 4 1, 3 1, 2, 4 1, 2, 4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일단 E플랫이니까 E플랫을 여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으뜸음이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 D폼을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개방현을 포함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잡았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역시 F 여기서 E 플랫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C 마이너 코드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C 마이너 7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개방이를 잡는 걸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걸 퉁겨야 되는 걸 4번 줄에 개방현을 퉁겨야 되는 걸 여기서 한다,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1, 3, 4, 1, 2 1, 2 이렇게 좀 어려운데 코드톤이라는 걸 하려면 좀 이렇게 벌리는 걸 하긴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이너, 그러니까 개방현음을 생각하면서 하는 마이너도 잘해야 일반적인 대중음악 또는 일반적인 어떤 연주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야지 개방여름을 많이 활용하는 걸 해야 우리가 대중 일반적인 음악을 할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차근차근 정리하도록 할게요. 가끔 연주를 듣다 보면 어떤 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G 메이저 펜타토닉 또는 E 마이너 펜타토닉을 미리 이렇게 찾아두는 겁니다. 여기에서 미니까 뭐 여기서 무슨 폼이든 G폼이 될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사실 이거죠, 이거. C폼에서 했던 거 이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를 두개 잡아도 되고 이렇게 좀 하기가 편합니다. 또는 이렇게도 좀 그럴듯하고요. 이런 부분은 차근차근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 마이너 다이토닉 스케일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거 여기가 C면 그쵸? 여기가 C면 여기서 단삼도 해당되는 음, 여기서 단삼도 위에 해당되는 음이 바로 이것의 나란조 관계에 있는 장조의 으뜸이 될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얘가 4도고요. 바로 밑에가 4도고, 얘가 3도고, 얘가 플랫 3도단 말이죠. 물론 이 플랫을 단도직입적으로 찾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기타로 약간 좀 기타 지판 안에서 특징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이제 단삼도 위가 되고 얘가 E 플랫이면 얘가 E 플랫이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때는 A 폼을 먼저 떠올려야 되고요. 역시 이렇게 되죠. 이렇게 C 마이너 코드. 물론 여기서도 C 마이너 코드를 C 마이너 7이죠? 또는 C 마이너 11. 이렇게. C 마이너 11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얘가 11스가 됩니다. 제 경험상 꼭 그 포지션 안에서 꼭 스케일을 찾을 수, 그러니까 코드를 어울리는 코드를 찾는 걸 반드시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연주가 끊어지지. 만약에 제가 이걸로 끝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끝냈을 때뭐 이렇게 하던가요? 만약에 이걸로 끝냈으면 이렇게 하던가요? 아니면 이걸로 끝냈으면? 이걸로 끝냈으면 뭐, 이걸로 끝냈으면 이렇게 하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연주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을 때 E 플랫도 당연히 안 해야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마이너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여기에 마이너가 또 있었죠? 어디에 있었죠? 여기도 마이너가 있었고요. 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금 마이너 스케일 하고 있으니까요. 마이너 코드를 기본적으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얘가 C를 따랐으면 얘가 또 C이죠. C일 때, 또 이것의 단삼도에 해당되는 음은 여기가 4도니까 3도 여기가 될수 있겠네요. 여기랑 이렇게 되죠? 이럴 때는 이제 G폼이 되네요.
어떤 코드에 해당되는 텐션을 빨리 찾는 방법은요. 여기가 루트일 때 각각의 음정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루트고, 4도고, 플랫 7도고, 플랫 3도고, 5도고, 다시 루트고, 이런 거. 얘가 이제 5도니까, 5도의 바로 위, 오는 위가 이제 13th가 되잖아요. 6th, 13th. 텐션은 13이 될수 있고요. 얘가 루트면, 얘가 얘 이제 오는 위는 얘가 9th가 돼요. 그래서 이 잡고 이렇게 하면은, C마이너 7에 9, 13? 뭐 이런 텐션이 될수 있는 거죠. B플랫 메이저 키의 2도 화음에서 쓸수 있는 그런 코드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뭐 B플랫 마이너 B플랫 메이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거이 제책에 다 있는 부분이죠. 끝부분에 뒷부분에 있긴 있습니다. 뭐 소스 오그멘티드 뭐 코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어떤 으뜸을 중심으로 이제 같은 프렛 안에서 음정을 6번 줄부터 각각, 5번 줄부터 각각, 4번 줄 기준으로 음정 이런 걸 하는 어떤 걸 정리를 해놨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C면 단 3도가 여기가 되네요. 그죠? 나란한 조. 즉, 결국 뭐, 무조건 E플랫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코드는 당연히 이렇게 되네요. E플랫 코드가 될수 있겠죠. 그럴 때는 E폼.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E플랫 메이저 9. 여기서 이제 마이너 C 마이너를 당연히 C 마이너 7은 이게 되고요. C 마이너는 이게 되고요. 또 C 마이너 이것도 C 마이너 9이거든요. 아, 이거죠? C 마이너 9. 이것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기존 얘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C 마이너 7 되면 여기서 E플랫 메이저 키를 하다가 역시 C 마이너 이렇게 하죠. 그리고 코드 폼을 꼭 이렇게 다 잡으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얘가 쓰면 손가락이 이렇게 제한이 있으니까 뭐 핵심이 되는 캐릭터 노트, 플랫서드, 그다음에 피프스를 쳐도 되고요. 여기를 쳐도 되고요. 여기를 쳐도 되고요. 플랫서드도 쳐도 되고 이런 식으로 꼭 코드 폼을 손가락이 제한이 있을 때 어떻게 반드시 잡으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잡아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개만 잡아도 되고 하고 해도 되고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꼭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딱 잡는 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도가 여기 있을 때 아까 했던 거잖아요. 해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얘의 단삼도는 얘의 단삼도는 얘가 되잖아요. 얘가 뜸일 때는 4번, 2번. 아까 맨 처음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4번 해볼 땐 이제 D 코드 폼을 딱 잡고요. 스케일은 이렇게 되죠? 예, 이 하이 프렛 쪽에서 몸을 약간 뒤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11? Third? Ninth station? Plus third? 11th? Fifth? 제가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스케일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마인, 하모닉 마이너, 뭐 멜로딕 마이너 이렇게 쭉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들을 좀 필요한 부분만 챙겨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가 C 마이너일 때, 뭐 C 마이너에 해당되는 트랙이 있다고 했을 때요. 좀안 좋은 음질이긴 한데 제가 휴대폰으로 트랙을 한번 깔아볼게요. C 마이너 스케일을 하면 뭐 이렇게 되죠? 들리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보시려나요? 이거거든요. 3, 메이저 7, 마이너 7, D 해프 디미 7, G7 플랫 9, C, C 마이너 메이저 7, C 마이너. 그쵸? 이걸 트로크 해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에 해당되는 스케일을 써먹으면 되고요. 역시 뭐 D, F 디미 7 했다가 G, D 해프 디미 7의 코드톤 하다가 G 얼터드 스케일 했다가 C 마이너 다시 가고요.
아직 코드톤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스케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코드톤은 D, 그렇죠? G7 하고 C 마이너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시고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듣기 좋은 방법을 써먹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어플은 이 어플은 아이리얼 프로인가요? 아이리얼 프로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새롭게 어떤 코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다가 배지가 떴죠?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오죠?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치면 그리고 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뭐 하면 이게 입력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코드지만 아이고 이렇게 보여드리기 힘들긴 하네요. 그래서 아이리얼 프로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엔 또뭐 얼트 스케일 또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스케일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많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궁금한 부분 생기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